원주입니다. 팽성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디피코가 법원에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기업 인수 합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횡성군이 기업만 유치해놓고 관리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올해 초 준공된 어린이집이 닫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올 아이가 2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15억여 원이 쓰였지만 운영은 언제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용 원화가 없는 이유는 청년층 위주로 많게는 180여 명을 고용하던 디피코의 직원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3월달에 개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디피코에 다나갔어요. 다른데도 덩달아서 그냥 다니는데 다닐래요. 57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조성된 횡성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입주자 모집에서 14개 공간 가운데 두 곳만 입주자를 선정했습니다. 핵심 전기차 제조업체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확장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횡성군의 기업 관리 역량은 미온적입니다. 디피코 모빌리티 기업체 7곳과 상생 협의회 조차 없이 보조금 지급 등 통상적인 업무만 대응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상담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도나 국가 쪽에 건의해야 될 사안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저희가 그 역할은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500개 창출을 위한 횡성형 일자리 협약 기간은 내년까지 1년 연장시켜 놓았지만 입주 예정 기업체는 이미 떠났습니다. 디피코가 회생은 하리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기대하고 있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다른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 때문에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유치기업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안에 있는 샌마르 도서관이 개관식을 열고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샌마르 도서관은 2만 2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어린이 자료실과 다목적실, 디지털 창작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샌마르 도서관 조성에는 142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횡성군이 우천면 백달리와 상대리, 법주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수관로를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국비 등 64억여 원을 들여 10km의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 2025년까지 사업비 217억 원을 들여 횡성읍 생운리, 갑천면 율동리 등 8개 마을에도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7회 강원 문해자랑 대잔치 청춘 만개가 오늘 평창 군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교육부 주최로 열린 청춘 만개는 도내 23개 문해교육기관 문해학습자와 교사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해학습자가 출품한 시화전 시상식과 학습 내용 발표회,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원 청춘 만개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인 9월을 기념해 2016년부터 연례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17일 폐막한 2023 원주기업종합박람회에서 33억 원의 계약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34개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 126건, 345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6개 기업이 33억 원의 계약 성과를 올리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1억 2,959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